지나가고 있습니다. 더욱더 뜨거워지는 이 고성의 가을 하늘밤을 수놓을 거인이, 작은 거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. 아, 네. 이분 진짜 요즘에 뭐 오디션 프로그램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정말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분인데요. 함영진 씨가 직접 소개해 주시죠. 무대에서 굳이 날아다니지 않아도 날고 있는 것 같아요. 노래 한 곡 한 곡 들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 날개가 달리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. 네. 희망을 노래하는 가수, 멋진 가수 여러분, 마이진 씨의 무대를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했었는데요. 근데 여기 와보니까 제가 너무나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. 너무 많은 분들이 와주시고 응원해주시니까 저도 괜히 설레고 기쁘고 그런 것 같습니다.
고성에 제가 정말 오랜만에 왔는데요. 너무나 늘 아쉬운 거는 왔었어도 단 한 번도 구경을 못하고 갔다라는 거에. 그쵸. 고성에 공룡이 있잖아요. 그쵸. 네. 공룡을 무서워하지만 좋아하기도 하고. 그 박물관도 가보고 싶고요. 또 오면서 보니까 되게 산도 좋고 숲도 좋고 막 이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. 그래서 다음에는 제가 이제 고성 행사를 오게 된다면 한 2박 3일 내지 한 3박 4일은 무조건 잡고 3일 내내 공연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네 가지면서 왔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너무 이렇게 또 환영해 주시니까 한 곡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. 네, 제가 활동하고 있는 곡이 지금 문단연필이라는 곡이에요. 네, 제 키와 너무나 잘 어울린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크게 웃으셔도 돼요. 네, 제가 여러분들 딱 보시기에는 키가 딱 180 조금 안 되거든요. 예, 180 조금 안 되는데 저희 탑 세븐 멤버들이 굉장히 좀 저보다 한 몇 센치가 더 큰데 되게 작게 나오더라고요. 제가 여러분 보시니까 키가 좀 크죠? 이게 왜 더 기분 나쁜 것 같지? 네, 항상 지금처럼 많이 웃으셨으면 좋겠고요. 그래서 제가 이어서 노래한 곡 몽당 연필이라는 곡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모니터에 음악 소리 좀 더 올려주시겠어요? 네, 감사합니다. 그리고 지금 나온 우리 여섯 명의 댄서 남자분들을 위해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불 밑을 쓸고 치우고
같은가요? 감사합니다. 지금 대답을 해주신 여러분들께서는 오늘부터 가셔서 무조건 복권을 사셔도 무조건 1등 당첨이 되시길 바라고요. 예. 만약에 지금까지 대답을 안 해주신 분들은 그냥 알아서 사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마지막 한 곡 저는 이제 남겨놓고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요. 이 밤이 너무나 아름답고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너무나 좋은 무대인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이 함께 즐겨주실 수 있는 곡을 선정해왔습니다. 밤이면 밤마다라는 노래 아세요? 그러면 우리 다같이 크게 한번 불러볼까요? 좋습니다. 다같이 박수와 함성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박수와 함성! 바지가 마이진입니다. 뭐 이런 센스쟁이.